큰 강도 흐르고. 굉장히 위치도 좋고 자리도 좋은데, 빈집이 하나 있는 것 같네요. 지나가다 보는 건데, 아, 저 뒤에는 초등학교 같아요. 옛날에. 아, 초등학교. 완전 옛날 집이라 화장실이 이렇게 밖에 있고 그런 거야 뭐 없어요. 마당도 뭐 괜찮고 저 뒤까지가 다 땅인 것 같은데. 냉이를 안 캐갖고 냉이꽃이 세상에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냉이 캐러 올 거겠구나. 아주 오래돼 옛날 집입니다. 이렇게 옥당 쌓아놓고 하려다 말았나. 아주 옛날 자재 나무 자재도 쌓아놓고. 아직은 나무들이 다 쓸만하네요. 아주 그 옛날에는 이렇게 쓰레트로 다 한 것 같아요. 이게 흙집이었는데 위에 보수하면서 이렇게 세멘트를 또 좀 시멘트를 바른 것 같고 그 틀에서 이제 그대로 쓴 거죠 이제. 이거는 옛날 집인데. 아, 이 뒤로는 초등학교가 있었고. 아이고, 지금은 뭐, 사용을 안 하니까. 뒤에 이게 있었던 텐마루 같아요. 텐마루 같은데 이제 다 주저앉아서 내려앉았네. 벽이나 지붕 같은 건 쓸만한데 주춧돌도 그대로 이렇게 다 있고 이게 뭐 테마로 새로 깔면 되는 거고. 돌담이 참 이게 본인이 싸신 것 같은데. 아우 위에가 지금 새카매요. 새카만 이유가 여기 위에만 좀 새카맣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제 여기가 지금 아궁이고 옛날 아주 소주 대병이 있네. 저 기름병이 아직도 있고 이렇게 이 구들이 있잖아요. 이제 솥을 뜯어간 거지. 큰 솥이 있었겠네요. 구들이 있었던 자리라 여기서 불을 떼니까 연기가 올라갔겠죠? 마음 다스리는 그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긴다. 이제 계량도 좀 하시면서 사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안 살고 내가 딱 한 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눈이 수술 잠기네. 옛날 천장이죠 진짜. 야, 이 문 진짜 골동품인데? 굉장히 오래된 문인데요? 아, 뭐 양변기를 설치하려다 말았는지 어디서 하나 양변기도 갖다 놨고. 흔적이 있어서 가마솥도 그대로 있네요.
옛날 부엌이고. 봄이 왔다고 이층댁이라고 있는데 썼던 거겠죠. 문 걸어 잠가 놓은 것 같아요. 무치를 해서 안에는 들여다 볼 수 없는 것 같은데, 방이 지금 보니까 한 두 개 정도? 세 개? 조그만 방까지, 저쪽 것까지 하면 방이 지금, 요거는 마루 같다. 가운데는 마루 같고, 왼쪽에 방이 하나 있고,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고, 그래서 방이 두 개인 것 같아요. 얘는 다 세레트로 돼 있네요. 봤습니다. 빈집이 있길래. 예, 세레트로 개량을 한 것 같지만 옛날 그 집 기둥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, 이런 거 좀 누가 내놓으면은 좀 딱 수리해서 리모델링 하면 여기 너무 자리가 좋아서, 아, 풍광도 좋고 확 트인 게, 아, 진짜 좋은데. 이런 데서 한번 좀 살아보면 좀 괜찮은데. 싹 수리해갖고. 근데 자손들이 이런 집이 나와도 팔질 않아요.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고 내비둬 버리지. 여기는 문제인데 안타깝네요. 필요한 사람은 이런 걸 또 구해서 쓰면 참 좋은데. 아, 집이 제가 볼 때는 과히 나쁘지 않아요. 충분히 수리하면 좋은 집을 만들 수 있어요. 뒤에 심어놓은 나무하고 저 집하고 너무 이쁘게 잘 어울리네.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지. 중학교 휴천 중학교. 아, 진짜. 잘만 쓰면 지금도 깨끗하고 정말 괜찮은 집인데.